네, 이번 시간에는 가장 체력 소모가 크지만 가장 자이브의 느낌을 잘 낼 수 있는 동작. 킥을 알려드릴 건데요. 먼저 발을 차는 방법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을 앞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차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그냥 차는 게 아니라 먼저 무릎이 올라오고요. 무릎을 내리면서 발을 내립니다. 다시 무릎을 올리고 다시 자리로 돌아갑니다. 다시 한번 반대쪽 발로 볼게요. 무릎을 먼저 올리고요. 무릎을 내리면서 발끝에 힘을 주어서 핍니다. 다시 무릎을 올리고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발을 그냥 밑에서부터 걷어 차 올리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먼저 들어서 아래로 찍듯이 차주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킥 동작에서는 발을 차는 발도 무척 중요하지만 발을 차지 않는 반대쪽 발이 같이 뛰어주셔야 된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음악에 맞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힘든 동작입니다. 여러분들도 따라 하시기 조금 벅차실 수 있는데요. 조금 벅차다면 같이 뛰는 발을 조금 쉬시더라도 찍어 내려서 차는 것만 유의해서 같이 바운스를 이용하시면 조금 더 쉽게 하실 수 있으세요.